After our previous street interview, so many of you requested another video about whether Koreans can read Hanja.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the Korean language has its own writing system, Hangul. Meanwhile, around 60% of Korean words are Sino-Korean words, meaning they are based on Hanja. Then can Korean people read Korean words when they are written in Hanja, not in Hangul? Do they think Korean learners should study Hanja to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Let's hit the streets of Sincheon to find it out. 아, 바로 하면 되나요? 형제. 너 알아? 아,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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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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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거 모르겠어. 위안. 저건 몰라. 위안. 오! 미안. 아, 미안. 미안 같은데? 어, 맞아요. 신복? 신복? 행복? 신년. 행복? 행복. 아, 이건 행복. 어. 모르겠어요. 안 가 가 가장? 안녕. 어. 안녕. 안녕. 너무 잘하시는데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좀 쉬운데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 내일밖에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 내일 약속 있으세요? 형제 자매 있으세요? 야, 너 뭐야? 내일 약속 있으세요? 내일 약속 있으세요? 내일 약속? 모르겠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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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모르겠어. 매일 아침에 기온 체크하세요? 아닌가? 잠깐만. 기온 검사? 모르겠어요. 어, 뒤에는 모르겠어요. 모일 아침에 기온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에 기온 확인하세요. 와, 나는 확인해요. 매일 기온 확인. 네, 저희 10문제 정도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한자가 좀 어렵네요. 아, 어려우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한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1년씩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한자 수업 시간 재밌어 하셨나요? 그냥 들어야 돼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저희 예전부터 한자 공부 좀 했었는데 막상 푸니까 거의 몰라서 놀랐어요.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학교에서 한자 수업해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러면 한자를 지금까지 제대로 배운 적이 거의 없으신 거네요? 네. 그냥 막 학습지 같은 것만 어렸을 때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중학교 때 한 번 군대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폐지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 한자 시간에 한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수업 시간 안 듣고 그냥 잤어요. 전 싫어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네. 한자 수업 시간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자가지고. 좀 쉬우시다고 하셨죠? 아,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과정에서 한 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아, 한자 공부를 많이 하셨었나요?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아~ 네네. 100점 맞으신 거 아세요? 다 맞으신 거 아세요? 저는 알죠. 아, 내가 풀면서 다 맞았으니까. 아, 혹시 한자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자에 접했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집에서도 하고 혼자서도 공부하고. 뭐 어렵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한자를 배웠던 세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 한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자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졸업한 이후로는 한자가 폐지됐었어요. 저희가 좀 전에 고등학생들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한자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거 좀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한글로 써놔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자 정도는 좀 알아야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첫째 도움이 되고 난 조금 알아야 된다고 봐요.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나라 말을 잘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단어를 접했을 때 한자가 뭘까를 유추하면서 접근하면은 이런 뜻이 아닐까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자를 쓰는 데가 많으니까. 한자까지 알 필요가 있나? 굳이 지금 당장 한자를 많이 쓰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잘하는 분들 많고 해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전 단어 중에 한자 섞인 게 많으니까 뜻 시험 기간에 볼 때 좀 유리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살짝 역사나 사회, 과학도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찾아보면 다 한자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때 알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말도 영어랑 중국어가 같이 섞여 있다 싶은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도 좀 잘하지 않을까, 단어 어휘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자를 많이 알면 이제 중국 분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편하긴 한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파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분들은 한자를 그렇게 많이 몰라도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이 해요. 한글 단어가 한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휘력이 이제 좀 더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채널인데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자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한자 단어를 보고 안다기보다는 한글 단어를 보고 그냥 그게 뭔지 아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한글 단어 중에 뭐 목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나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한국어를 좀 잘하면 좋은데 아직 한국어도 좀 이렇게 하는데 한자를 먼저 하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를 만약에 외국인분이 아신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한자를 모른다면 한자를 알려주기엔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굳이 막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 공적인 자리에서 확실히 네, 좀 깍듯하게 하고 예의 있게 말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친구들끼리 대할 때 한자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한국어 자체가 뜻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 이런 거. 한자를 알면은 상당히 그 의미를 습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 연세어학당에 외국인들을 이제 만나러 수년째 오는 중인데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우리의 말의 특성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도 있지만 의미가 있어서 이걸 이해를 시켜줘요. 시켜주면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한글에 초점을 맞추고 수준이 올라가면 야 학교와 학생이 학자 있지? 학이라는 것이 배울 학에서 나왔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한글을 배우는 그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어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좀 쉽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톡투미 코리아 유튜브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우리 톡투미 코리아와 함께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아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국어를 배우러 오신 여러분 대단해요. 한국어 배우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라겠고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점점 막 발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한글을 배우면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n language. 한국어 저도 못해요. 화이팅. How was the video? Did Korean read 한자 better than you expected or is it the opposite? Please shar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And if you haven't watched our previous street interview about Can Koreans read Korean written in Latin alphabets, please check that out too. 감사합니다.